둘, 셋.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정우 소유사입니다. 정설영 소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먹이고 있는 황산화제에 대해서 예. 설명드릴 텐데 참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장점을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되게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더니 만든 회사가 너의 지인 아니냐 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 또살약이라는 게 저희가 선정해서 아, 요거 먹이세요 해서 이제 보호자가 먹이시면 가장 편하시죠. 근데 앞으로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래서 이 또살약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또살약을 선정하고 보호자가 그걸 먹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저희가 설명을 하면 보호자분께서 본인만의 또살약을 또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항산화제 편은 어떤 항산화제가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항산화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여러 항의들 받으면서 이거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또 살려면 항산화제인데 추우세요? 왜 이렇게 머리 끝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그래요. 항산화제로 드셔갖고 건강을 이겨내셔야 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네. 항산화제가 뭐냐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정의를 일단 먼저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산화제는 한마디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우리 사람 기준으로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토마토, 강황이라든가 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뭐 마키베리 뭐 이런 식의 베리류들 많이 선정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식재료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그럼 항산화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분들은 오메가3가 항염작용이 있지만 항산화작용도 있고요. EPA, DHA, 필수 영양소 중에 비타민 E, 비타민 C, 그 다음에 셀레늄, 이런 것들도 항산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코엔자임 큐텐이라든가 캐로틴 이후 성분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라이코펜, 뭐 아스타잔틴 또는 뭐 눈 쪽에 항산화영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뭐 안토사이아닌 간 쪽에는 뭐 세미, 뭐 실리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이 성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같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그럼 산화 스트레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네. 환경 오염이라든가 여러 내과적 질환이라든가 좀 노령화돼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었을 노화도 때 노화도 하나에 속한다. 네, 산화 스트레스를 네. 야기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어도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심한 운동을 해도 산화 스트레스가 그렇죠. 발생을 네. 하고.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세포 손상이 생기게 되고 DNA 손상까지 가게 되면은 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다. 지금 엄청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지루하게 설명하는 거 참 좋았어요라고 네. 댓글 달렸더라고요. 학구열이 불타는 이제 구독자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자르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본 이후로 자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앞서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뭐 운동을 과하게 해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고 진짜 거의 일상이 항산화 제가 꼭 필요한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산화 스트레스가 진짜 일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항산화 보조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려서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1000가지 이상이 된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고 네. 학술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된 성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그래도 좀 용이한 성분들을 좀 많이 쓰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제품 보면서 좀 설명해야 이게 잘 되는데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뭐 거의 손발이 다 묶이고 입만 뻥긋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좀 힘들고 정 대표님 제품 간단하게 보면서 샘플로 쭉 페이지를 보면은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네. 이게 먼저 설명해야 되나요? 예, 이제 영양제를 고르는 어떤 기준들을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 항산화 영양소도 비슷합니다. 근데 항산화 영양소는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작용 기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산화 스트레스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그럼 활성산소는 어떤 것이냐?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잖아요. 전자가 8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자가 하나가 없는 것, 7개가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져가지고 그 세포의 핵 속에 DNA까지 공격해서 종양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 1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어.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 부연 설명하면. 네. 산소의 전자가 8개가 돌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죠. 근데 왜 빠져나간 거야? 그렇게 생성이 돼요. 생성이 스트레스를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밥을 먹었거나 완전한 해도. 산소가 아니라 뭔가 전자가 하나 빠진 산소가 생기는데 네. 얘는 안정화하려고 해요. 이가 하나가 빠지면 그 이게 굉장히 뭐가 끼잖아요. 그럼 굉장히 거슬리니까 뭐 이를 때우듯이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껴넣는 거를 찾으려고 얘가 막 세포를 돌아다니다가 정상세포로 공격해서 그걸 끼워넣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맞아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에 데미지를 주는 기전이죠.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상태로 우리가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전자를 주면은 걔는 안정화되겠죠. 그렇죠. 그럼 1차 방어선은 바로 그래서 비타민 E가 자신의 전자를 산소한테 제공해서 산소를 안정화시켜줍니다. 그걸 중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비타민 E가 자신의 전자를 제공했잖아요. 그럼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전자를 잃은 셈이죠. 불안해지는 거죠. 산화된 거죠. 그렇다면 그 비타민 E도 누군가한테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비타민 C가 주는 거예요, 전자를. 그럼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잖아. 각 항산화 영양소마다 서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서로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안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드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 그 개념이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질보다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서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안정화되게 만드는 네.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EPA, DHA가 들어가 있고 코엔자임 큐텐이 들어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죠. 커큐민은 강황에서 유래된 항산화 성분, 유효 성분이죠. 레스베라트롤, 실리빈, 라이코펜, 베타캐로틴 전부 항산화 성분이고 엘카르니틴은 항산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에너지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로즈반에도 이거는 뭐 식재료지만은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레시틴은 이제 포스파티딜 콜린 또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도 하고 이게 하는 역할이 항산화 성분들이 좀 더 잘 흡수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C, 아스트란틴 전부 다 항산화 성분인 거죠.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이 항산화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주요한 항산화 성분을 좀 메모하셨다가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좀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보관이죠? 이건 대부분 지질 성분이라고 봐야 되고 지방 성분. 그래서 이제 산태의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잘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산소의 유입이 너무 용이한 어떤 그런 포장 형태는 좀 혹시 가루 성분, 가루도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있어요? 예 있어요. 가루보다야 연질 캡슐 형태로 완전히 밀봉하는 게 좋겠죠. 가루 제품은 냉장 보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는 굉장한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습기가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질 캡슐 안에 가루 형태가 좀 뭉치거나 하는 그런 가끔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항산화제인데 연질 캡슐 안에 경질 캡슐인데 이제 보호자분이 네. 뜯어서 봤더니 색깔이 이상하더라 네. 이렇게 그렇죠. 뭐 산소가 네. 유입되거나 수분이 유입되면 굉장히 그런... 뭐 빈번하진 않은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블리스터 포장을 한 거가 1차 방어다. 그렇죠. 네, 그죠? 그다음 그 안에가 또 캡슐로 돼 있는데 연질 캡슐, 그러니까 막 이게 젤리처럼 생긴 캡슐 있잖아요. 그건 완전 밀봉이 되니까 그렇죠. 2차 보호. 2차 보호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열, 습도, 산소, 온도 이거를 항시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서늘한, 좀 빛이 안 드는 건조한 곳 그런 데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다. 또 추가적으로 이 항산화제를 고르실 때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조소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굉장히 미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믹싱이 좀 불완전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유효 성분이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와 같은 제가 볼 때는 성분 함량을 보증한다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한 뭐 제조한 곳을 좀 확인해라 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있으면 확인은 네.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최고의 시설입니다 하면 최고의 시설인 줄 알지 우리가 A사에다 전화해서 최고의 시설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영양 상담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상담 오신 보호자분이 그 제품 설명서, 그 상세 설명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인데 제조시설이 도무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였죠.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찾아본 거죠. 주소를 써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로드뷰로 이렇게 봤더니 빨간색 빌라 2층 조그만한 데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거짓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봤더니 다 우리 기준에 맞는다. 제조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찍어보시면 되고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글에서 로드뷰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이건 아까 그 고급반 설명, 지루한 설명이 좋았어야 하는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반적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힘들죠. 예. 오메가3를 안 사먹이고 그냥 항산화제 먹이는 아, 함량 때문에 그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예, 되게 네. 좋은 질문이에요. 보편적으로 오메가3 따로 급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항산화 영양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면은 오메가3를 한 10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보조를 꼭 타겟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타겟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100이 필요하다. 근데 항산화제에도 얘를 100을 다 쓰면 딴 거를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얘는 뭐 예를 들면 10만 썼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핍 정도는 막아주겠지만은 건강 증진 효과를 위해서는 좀 양을 늘려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질문이 보조제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 네, 네. ABC 먹여도 아, 되냐? 같이 먹여도 되냐? 중복되는 게 많죠. 그죠. 그 있죠, 질문들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A, B, C, D, E를 먹였을 때 중복되는 성분이 어떤 것이냐. 한두 개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좀 함량이 많은 것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좀 이제 고함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료, 그러니까 먹이고 계시는 게 주로 사료를 많이 먹이고 계시니까 사료. 그 다음 내가 보조제를 3개 먹는다. 그리고 간식으로 뭘 준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뭔가 내가 과하지 않을까 아니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간식은 다 빼시고 사료, 그다음에 먹고 있는 영양제의 성분을 보시고 대략 계산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너무 한 성분을 과하게 먹는 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한 알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류로 만든 사료들이 좀 있죠. 네, 많죠. 그죠? 네, 그런 사료들을 먹고 계신다고 하면 EPA나 DHA 관련된 것들을 좀 문의하거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류 사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어류 관련된 사료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 한번 계산하세요. 네. 먹이세요. 이러면 좀 어려우시니까 또 계산을 해보시면은 감이 잡혀요. 아이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잘 하시던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류 관련된 사료를 먹고 있으면 그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러프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가 너무 힘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선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드릴 테니까 많은 좀 응원 부탁하고 저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요. 정말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죠? 네, 거기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